얘기하는 거예요. 대유강 태자가 공양 아할세 나에게, 이건 이제 또 부처님이 계성이니까 나에게 공양을 올리세. 고액 대위력하야 그러므로 큰 위력을 얻어서 영 진수 중생으로 미진수 중생으로 하여금 많고 많은 중생, 그래서 여기는 이제 늘 미진수 미진수 그런 말이 나옵니다. 미진수 중생으로 하여금 성숙향 보리로다. 성숙해서 교화, 성숙, 제도, 성취 모두가 비슷한 말입니다. 성숙해서 보리에 향하도다. 보리, 보리가 이제 지혜와 자비, 그게 보리라고 했죠. 보리심 하면 불심, 보리심에 향하도다. 제수 보현행하는 모든 보현행을 닦는 대명칭 보살이, 그러니까 우리 모든 불자들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좋든 싫든 무조건 보현행자입니다. 보살행을 닦는 사람이고 보살행을 배우는 사람이고 보살행의 대표는 보현보살이고 그것을 이제 보현행, 보현보살행 안 하고 그냥 바로 보현행 그래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현행을 닦는 사람은 대명칭 보살이 닦는 큰 소문난 보살이. 우리가 보살행을 누가 잘하면요 소문이 나요. 내가 크게 뭐 안 했는데도 소문이 나가지고 대만사 그렇게 화엄경을 들고 오고 또 내가 자재공덕회 그 정엄스님이 보살행을 뭐 제일 광범위하게 하죠. 그래서 뭐 목사 신부가 뭐 그 취재 가가지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하고 이제 그런 그 일들, 그리고 뭐 교회도 지어주고 성당도 지어주고 회교 사원도 두 채나 지어주고 그 외에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그 집이나 학교 같은 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렇게 그 찬사를 계속 했더니 아, 거기에 그 한국 1호 제자가 있어. 대사원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인데 그 여기까지 왔었잖아요. 내인데. 아, 스님이 정음 스님의 그런 보살행을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까지 다 소문이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사하러 왔다고. 그 대사관에 근무하는 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대만 대사관에서 거기에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가면서 그 정음 스님의 한국 1호 제자다 자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입으로만 계속 찬탄을 해도 신구의 3억 중에 나누면 어떻게 되죠? 30% 같죠? 40%야. 신삼구사니까 신삼구사의삼. 신구의 3억 중에 신이 3개, 의가 3개, 그 다음에 구가 입으로 하는 것이 4가지야. 그러니까 40%는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제일 먼저 들어. 귀가 입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내 귀가.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저기까지 가는 동안에 벌써 나는 듣고 소화해. 그러면 내인데 먼저 이야기하는 거야. 나에게 더 빨리 설득을 하는 거야. 내인데 먼저 권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공덕이 있는 거죠. 자꾸 입으로 떠들어 놓으면 지어도 양심이 있지. 아, 양심이 있지. 뭐, 담 얼마라도 닮아가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랬지. 또, 그 108자재를 그 내가 벚꽃산사에서 얻어가지고 저렇게 수만 권을 이제 벚꽃향을 했더니 거기서 또 알았어, 벌써. 알고는 거기에 이제 자료들을 책을 여러 번 또 보내왔고, 참 신기한 일이요. 지금은, 뭐 옛날 또 그렇고, 이 우주의 원리가 그렇겠지만은, 정말, 어디서 한마디 하는 게 그게 그냥이 아니고, 다, 우주의 전파를 통해서 다 펼쳐지는가 봐요.
장엄 불찰해하여 대명칭 보살이 크게 소문난 보살이 보현행을 닦는 불찰해를 이 세상을 크게 장엄해서 아름답게 장엄해서 법계 보호주변이로다 법계 널리 널리 두루하도 그렇습니다. 법계 널리 널리 두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큰 과목이 하나 나왔는데 제2불 출연이라 그랬습니다. 저 앞에 제1불이 이제 출연했고 그 다음에 제2불 출연이라. 부처님의 명호예요. 모든 불자들이여 그대들은 응지 피대장엄급 중에 저 대장엄급 가운데서 항하사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작은 급에 인수명이 20소급이니 사람의 수명이 20소급이니 이 한 1소급이 뭐 아무리 적게 따져도 100년 그러면 2소급이면 200년 되네요. 2소급이니 사람의 수명이 2소급이니 그런데 이게 내가 가끔 100년 100년이란 말을 하지 사실은 수천만 년 됩니다. 급은 내가 어느 경전을 보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니까 제자들이 통곡을 하면서 부처님이 일급도 못 사시고 저렇게 가시는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런 구절이 있어. 그래서 아 이거는 100년을 가지고 일급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내가 그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아 100년도 못 채우고 80만 사시고 가시는구나. 인도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인도라고 하는 그 열악한 땅에서 80년 사셨으면 지금 나이로는 150세 산택이에요. 계산해보면 그때 40, 50 겨우 살 때거든 인도에서. 40, 50 겨우 살 때인데 아이 부처님은 80을 사셨어.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만 한 150세 안 될까. 저 나름대로는 그래 사사롭게 그래 계산을 합니다. 아무튼 이 소급 이니 모든 불자 저 일체 공덕 수미 승운 부처님은 수명이 50억제 억세 얻어 여기는 이제 50억세야 겁이 아니고 이제 50억세가 되거든 피불이 멸도 후에 그 부처님이 수미 승운 부처님께서 50억세를 사시고 그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어 멸도 열반에 드신 후에 유불 출세하시니 어떤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이름이 바라밀 선한 장엄왕이야. 바라밀 선한 장엄왕. 우리가 도피안이라고 하죠. 피안에 이르다. 저 언덕에 이르다. 저 언덕에 이르는 좋은 눈을 가진 장엄왕이다. 이게 부처님 이름입니다. 여거 피 많이 화지륜 대림 중에서 저 앞에 있었어요. 부처님이 처음에 이제 많이 화지륜 대림 중에 이제 계셨다 한 이야기인데 거기서 이성 정각 예신을 정각을 이뤘다. 대위광 동자의 십종 이익이라. 그때 대위광 동자가 이제 보살이라고 했다, 동자라고 했다가 자주 이렇게 바꿔가면서 씁니다. 보살이라 하더라도 역시 우리가 부처님 앞에서는 항상 어린 동자와 같다. 항상 부모의 그 바른 길을 듣고 따라야 되는 그런 그 어린 나이와 같다. 그런 의미로 동자라고 합니다. 내가 선제 동자에 대해서 가끔 말씀드렸죠. 어려서 어린 것이 아니고 부처님 앞에서는 성인 앞에서는 우리는 80, 90이 돼도 항상 어린 나이다. 그런 자세로 배움에 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대유광 동자가 견피 열애의 성정 등정각 하사 저 열애께서 등정각 이룬 것을 정각 이룬 것을 이루사 현 신통력하고 신통력 나타내는 것을 보고 대위광이 그렇게 봤단 말이죠. 보고는 즉득 연불삼매하니 연불삼매를 얻어서 이 대위광 동자가 그 부처님이 말하자면 정각을 이룬 모습을 보고는 연불삼매를 얻었으니 이름이 그 삼매 이름이 무변해장문 무변해장문이다.
가 없는 바다의 창고문이다. 그리고 적득 다란이 하니 그 다란이를 얻으니 다 이제 총지라고 해서 다 가지다 다 외워 가지다 그런 말이죠. 다란이를 얻으니 이름이 대지력 법연이며 큰 지혜 힘 법의 연못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득 대자하니 그건 이제 대자 동그라미 하세요. 큰 사랑하는 마음을 얻었으니 이름이 보수 중생 조복 도탈이다 그랬어요. 널리 중생을 따라서 조복하고 해탈케 하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에요. 큰 대자. 그 다음에 적득 대비하니 이게 사무량심이라고 해서 자비 희사를 여기서 이제 나열했습니다. 자는 어머니가 어떻게 하더라도 아무리 나쁜 자식이라 하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주려고 하는 마음, 즉득 대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따끔하게 꾸중도 하고 매도 들어가면서 잘못 길을 가는 아들을 자식을 참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거 불쌍히 여기고 어엿비 여기는 그런 마음. 그겁니다. 적득 대비하니 이름이 변부일체 경계운이다. 일체 경계 구름을 다 일체 경계를 다 덮는 구름이다. 그다음에 적득 대희하니 큰 기쁨, 큰 기쁨, 큰 사랑, 큰 어엿비 여김. 그다음에 큰 기쁨. 이름이 일체 불공덕해 위력장이다. 그랬어요. 일체 부처님 공덕 바다의 위력의 창고다. 그래서 중생에게 기쁨도 줘야 돼요. 사랑도 주고 어엿비 여기는 마음도 주고 또 기쁨도 주고. 그 다음에 적득 대사하니 큰 버림. 이거는 이제 평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평등이라고 나와요. 그 대사 크게 버림을 얻으니 그 법당에 그 불전함에 어떨 때는 불전함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희사함 그렇게 써놓기도 하고 그래요. 요 희자 대희대사 희사함이라고 명법성 허공 평등청정이며 이름이 그 대사의 이름이 크게 버리는 마음의 이름이 법성이 허공과 같아서 평등하고 청정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적득 반야바라밀하니 반야바라밀을 곧 얻었으니 이름이 자성 이구 법계 청정신이다 그랬습니다. 자성은 우리 참마음 또 차별 없는 찬사람 진여 자성 이게 자성이거든요. 그것은 본래 때가 없어 이구야 번뇌가 없어 그 자리는 그게 열반의 자리라 사실은 열반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요. 이 환경에서는 그걸 열반이라고 그래요. 우리 본마음 참마음, 참사람, 차별 없는 참사람, 그 경지를 열바이라고 그래요. 자성자리를 그대로 열바이라고 그래. 그래서 자성이구 법계 청정신이며 반야바라밀을 얻었는데 그 이름이 그런 것이더라. 그 다음에 즉득 신통하니, 그 신통을 얻었으니 이름이 무해광 보수연이다. 걸림없는 광명으로 널리 따라서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신통이에요. 많이 얻었어요. 이 대유강 10종 이익이니까 대유강 동자가 그 부처님이 성불하는 것을 보고는 성불했다 하는 사실을 알고는 바로 옆에 있다가 자기는 이렇게 열 가지 이익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변제를 얻었어요. 곧 변제를 얻었으니 이름이 선입이구연 그랬어요. 때를 떠난 연못에 잘 들어간 것이다. 그 다음에 즉득 지광, 지혜 광명을 곧 얻었어. 이름이 일체 불법 청정장, 일체 모든 부처님의 청정한 창고다. 이와 같은 등 십천 법문을 개득 통달하니라. 대표로 열 가지만 이렇게 소개를 했고, 사실은 십천법문 하면 몇 개죠? 천이 열이면 만 가지의 법문을 다 통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 하셨다. 막 그 소식 알고는 따라서 바로 그렇게 또 어떤 큰 그 이익을 얻는 그런 경우와 같죠. 여기 대유강 태자도 딱 그런 식으로 이제 많고 많은 법문을 저절로 얻게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유강 동자의 개성이라, 그때 대유강 동자가 성불 이력하고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고 위제 권속하여 모든 권속들을 위해서 이설 소원하되, 그렇죠. 여기 이제 제2부처님이 출연하셔가지고 성불했어요. 그 성불한 사실을 대유강 태자는 다 알았어. 다 보고 다 알고. 보고 알자마자 이렇게 십천 법문을 얻었고, 그 대표적인 것을 열 가지로 이렇게 들었고, 대유강 동자가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개성으로 표현하는데 이 내용이 또 가당찮습니다. 아주 상당히 좋은 내용이 펼쳐지고 있어요. 자, 대유강 태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칭견환이라, 부처님을 칭견하고 기쁨에 넘쳐났다. 그 말입니다. 불가사의 억겁 중에 도세 명사 난 이루어늘, 불가사의 한 억겁 가운데, 길고 긴 세월 가운데 도세 명사, 세상을 인도하는 아주 밝은 스승, 누구요? 부처님이시지. 예. 그래, 부처님은 세상을 인도하는 사람이라. 세상을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참다운 이치는 이런 것이다. 참다운 이치, 진리는, 참다운 이치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른 이치, 참다운 이치는 이런 것이다. 그게 도세 명사요. 세상을 인도하는, 세상을 리드하고 세상을 가르치는 그런 밝은 스승. 그런 분은 난 이르러 한 번 만나기가 참 어렵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만나기가 어렵다. 불교에 일찍이 귀의해가지고 부처님 바쁘면은 그저 부처님들 찾아가고 관세음보살 찾고 지장보살 찾지만은 화엄경 같은 이런 대승경전 만나기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내가 하도 화엄경 하고 노래 부르니까 근래 좀 많이 보급이 됐어. 그리고 곳곳에서 나도 화엄경한다, 나도 화엄경한다고 하는데, 화엄경 이치를 제대로 모르고 화엄경 이야기를 하니까 참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어쨌든 화엄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만 그래도 세상에 그 선전하는 것도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바르게 좀 그 속뜻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바르게 설명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까지 갔습니다. 차토 중생 다 설리하여 이 국토, 이 국토, 내가 사는 이 국토 중생들이 많이 좋은 이익을 얻었어. 좋은 이익을 많이 얻었어. 이금 득견 제2불리로다. 지금의 제2부처님, 두 번째, 이 비로자나품 생기고 첫 번째 부처님이 있었고 두 번째 부처님 나온 이야기가 있었죠. 오늘 제2부처님을 칭견하게 됐도다. 그래요. 그 다음에 찬탄 불덕이라, 부처님 덕을 이제 찬탄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첫 개성을 또 별을 세 개를 쳐놨습니다. 이거는 절에 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환경 공부 이렇게 제대로 정말 원본을 가지고 어디에도 이렇게 환경 공부 못하고 있는 이런 공부를 하니까 아마 이런 구절을 법당 주련에서 들어보지 않았겠나. 한번 잘 기억해 봅시다. 불신 보방 대광명 하시니 색상 무변 극청령이라 연 충만 일체 토하야 처처 칭량 불공도 이러다. 이거 어디서 보신 분 한번 이야기해 봐요. 해인사, 그렇지. 해인사 대제광경 앞에. 난 어릴 때 그 해인사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이 구절이 해인사 대제광경. 대제광경은 뭐라?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는 법당. 거기에 첫 줄연이 이 내용입니다. 불신 보방 대광명 색상 무변 극청정 여운 충만 일체토 처처 진양 불공덕이라. 아, 어찌나 이 구절 보고 반가운지. 그 대적광경을 얼마나 많은 세월을 거기에 스승거림에 오르내렸습니까. 불신 보방 대광명이라 부처님의 몸은 큰 광명을 널리 놓는다. 구체적으로 광명이 뭐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화엄경이다. 또 화엄경을 이렇게 공부해서 조금이라도 실천하려고 하고 또 어디에 구원하기라도 하는 그런 마음씀씀이 그게 불신 보방 대광명이에요. 부처님 몸에서 광명 놓는 소식입니다. 그게 색상 무변 극청정이라 그 색상은 가히 없어서 지극히 청정하다. 아주 훌륭하고 좋다 말이야. 환경 구절 어디 안 좋은 구절이 있습니까? 가히 없죠. 여운 충만 일체토 마치 비유하자면 구름이 일체토에 가득해가지고 여름에 장마가 들었을 때 구름이 그냥 온 세상을 뒤덮듯이 부처님의 광명이 그렇게 한단 말이야. 처처 칭량 불공덕이다. 부처님 소식 아는 사람, 부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곳곳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칭양 찬탄한단 말이야. 드날리고 드날리고 또 드날리고. 아, 부처님 이런 분이다. 화엄경은 이런 가르침이다. 그래서 그 바른 이치, 세상과 인생사리에 대한 바른 이치를 우리가 한마디만 듣고 실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치 맹인이 눈을 뜬 것과 같다. 맹인이 눈을 뜬 것 같다. 그런 바른 이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눈 감고 세상을 걸어가는 것 같다. 눈을 뜨고도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다치고 야단인데 눈 감고 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눈 뜬 사람들 생각하면 아찔하잖아요. 어쩌다 눈이 만약에 어둡다. 얼마나 아찔한 일입니까, 이거. 눈 뜨고서 자빠져서 다치고 야단인데. 그렇습니다. 바른 이치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이치를 알고 하루하루 어떤 문제가 생겼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 세상 살면서 매일매일 문제투성이죠. 뭐 계속 문제 하루에도 몇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일생 동안 뭐 얼마나 많은 문제와 봉착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아무것도 배운 바 없고 성인의 가르침도 접한 바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며 그 문제를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배운다고 하는 것,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준해서 우리 개개인의 문제도 해결해 나가고 풀어나간다고 한다면은 참 그 얼마나 다행입니까? 보통 다행이 아니에요. 최초 칭량 불공덕, 곳곳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칭량하고 찬탄해야 돼. 구체적으로 부처님 하면 아득해. 구체적으로 화엄경이 부처님이다 이래 알면 뭐 제일 쉽습니다. 그 화엄경이 무슨 구절이 그래 좋단 말인가 따지거든. 책을 들고 가서 보여줘. 번역한 책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광명소조 함환이라 광명이 비치는 곳에는 모두들 기뻐한다. 중생유고 실점이리라. 중생이 문제가 있으면은 중생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다 해결해 준다. 중생유고 실점이 뭐 고통도 물론 뭐 구체적인 고통도 있겠죠. 문제요. 괴로울 것자 이거는 문제란 뜻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다 그 문제를 풀어준단 말이야. 아 이치대로만 우리가 하면 다 풀리죠. 이치는 생각 안 하고 욕심 앞세워버리니까 안 풀리지. 욕심 앞세워버리니까 안 풀리지. 안 풀리고 엉뚱하게 일을 망치고 또. 엉뚱하게 일을 망쳐버려요. 가경, 공경, 기자신케 하시니 각각 공경해서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니
화엄경 공경해가지고 어떻게 우편으로 붙일 수 있냐. 손으로 우리가 들고 가서 바쳐야지. 이게 공경한 마음, 자비한 마음을 일으켜서 차시 열의 자제용이로다. 이것은 열의 자제한 작용이다 말이야. 자유자재한 작용이다. 뭐 따로 열의 작용을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아, 그 마음 그렇게 실천에 옮기는 게 그게 자제한 작용이죠. 차시 열의 자제용이로다. 아, 그 뭐 위에 개성 못지않게 두 번째 개성도 그렇게 훌륭합니다. 출 부사의 변화운 하고 불가사의한 변화의 구름을 내고 방 무량색 광명망하사 한량없는 빛깔의 광명거물을 놓으사 광명을 놓으사 시방국토 개충만하시니 시방국토에 가득하니 차불신통지 소현이로다. 이것은 부처님이 신통이 나타난 바다. 불교의 이치, 화엄경의 이치가 잘 그 전달이 되고 우리 첫째 우리들 개개인의 마음 속에 전달이 되고 보다 더 욕심을 낸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서 그래 이제 대만 불자들은 100만 명에게 화엄경을 전하고 싶다. 그게 원력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막 똘똘 뭉쳐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그냥 100만 명에게 그 여기 이제 200부 전해졌어요 우리나라에. 그것도 그 속에 이제 포함돼. 100만 명에게 화엄경을 읽히게 하고 싶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 하, 꿈 참 훌륭하잖아요. 그들은 막 신이 났어, 이제. 한국에서 알아줘가지고 이 책 없냐고, 어떤 스님이 강의하다가, 떠들더라고. 그 소리가 전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야, 한국에서 알아주는구나 하고, 그냥, 이 추위에도 막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법을 그렇게 존중합니다. 존중하니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ND라고 하는, 그 미국에 있는 그 화교가 그 소식을 듣고는, 내가 돈 다 되겠다 말이야. 내가 돈 다 되겠다. 그분까지 왔었어요. 거사분 한 분이 바로 미국에서 오신 분이라. 그래갖고 내가 다 되겠다. 한국에 만약에 책이 필요하다면은, 앞으로도 뭐 천부고 만부고 얼마든지 찍어서 보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이게 불신통역의 소현이 나타난 바로다. 일일 모공에서 현 광운 하나, 낱낱 모공에서, 낱낱 한 글자, 한 구절에서 광명 구름을 나타내서, 보변 허공 발 대음하고 널리 허공에 가득하여 큰 소리를 발하고, 소유 유명 미불조하니, 있는 바 캄캄한 곳, 마음이 어두운 곳에 전부 이 이치를 진리의 가르침을 가지고 비치지 않은 때가 없으니 지옥 중 중고를 함영멸이로다. 지옥 중 지옥 고통과 같은 온갖 그런 문제들 온갖 고통들을 다 멸하게 소멸하게 하는도다. 열의 묘음 변시방하사 열의 아름다운 음성 시방에 들어와서 일체 은음 함구연하사대 일체 은음을 열의 소리 가운데 이 환경 속에는 없는 이야기가 없어. 일체 은음이 함구연이 다 갖추어서 연설하사대 수제 중생 숙선력 하시니 모든 중생들의 숙선력 과거에 닦은 선의 힘 좋은 일한 좋은 인연 맺은 그 힘을 따르시니 차시 대사 신변용이로다. 이것은 대사 큰 스승 부처님의 신통 변화의 작용이로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인연도 다 숙세 선건을 지은 그 힘입니다. 틀림없어요. 그 선건을 저버리고
몇 번 나오다가 안 나오면 아 부처님이 섭섭하지. 아 자기에게 선근이 그리 있는데도 그것을 사장시키면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치 친구가 아주 부자인데 주머니에다가 수억만 금을 넣어줬는데 거지 친구는 그것도 모르고 내 거지 생활을 한다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본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량무변 대중해 한량 없고 가위 없는 대중바다에 불어기중대 출연하사 부처님이 그 가운데 다 출연하셔. 보전무진 무범하사 무진 무궁무진한 미묘한 법의 바퀴를 널리 굴리사 조복 일체 재중생이로다 일체 모든 중생들을 조복하도다. 불신통력 무유변하사 부처님의 신통의 힘은 가히 없어서 일체 철중계 출연하시니 일체 세계 가운데서 다 출연하시니 선서 여시 지무야사 선서 잘 가신 분 잘 가시는 분 우리도 불법을 잘 배워서 하루하루 시간을 잘 보내야 돼요. 그래서 종래는 우리 인생 전반적인 인생을 잘 보내야 돼. 선서 잘 가시다. 물 흘러가듯이 가는 거 선서. 선서가 이와 같이 지혜가 걸림이 없으시니 잘 가장 인생을 잘 보낸 분이 부처님이지. 그래서 부처님을 선서라고 그래. 선서 잘 보내신 분, 잘 가신 분. 부처님이 이와 같이 지혜가 걸림이 없으시니 위리 중생 성정각이로다. 그래서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정각을 이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권청 귀의라. 귀의하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환경 좋다 말이야. 자꾸 칭찬하고 환경에 귀의하기를 이렇게 권하는 내용이죠. 여동 응생 환희심하여 그대들은 응당히 환희심을 내가지고서 용약 애라 극 존중하라. 뛸 듯이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지극히 존중하라 말이야. 아당 여여 동 예피하니 내가 마땅히 그대들과 더불어 그곳에 나아가니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니 약견열에 중고멸을 허리라. 만약 열애를 본다면 온갖 고통이 소멸할 것이다. 아 대강 태자의 참 개성 감사합니다. 내가 그대들과 더불어 모두 부처님 앞에 나아가니 나아가면 온갖 고통이 부처님을 보면 환경을 통달하면 온갖 문제가 다 사라지리라. 발심하고 회향하여 취보리하고 발심하고 그 발심한 것을 또 회향해서 보리에 나아가고 자념 일체 재중생하여 일체 모든 중생을 자비로 생각해서 사랑으로 생각해서 실왕 보현 광대원이면 보현의 광대한 원력 중생무변 서원도 번외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 이러한 큰 원력에 다 머물게 된다면은 당여 법왕 덕 자제하리라. 마치 법왕과 같이 자제함을 얻을 것이다. 법왕 진리의 왕 가르침의 왕 참다운 이치를 가르치는 데 대해서는 이 세상의 왕이다 말이야. 그것이 이제 부처님이죠. 마땅히 법원과 같이 자유자재함을 얻게 될 것이다. 아주 대유강 태자가 그동안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그런 그 개성을 우리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환경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강의 있습니다. 예.